3년 전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드러나면서 포스코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지난주 포항 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. 유족들은 장례도 미룬 채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철 보국 천지에 내 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. 지난 20일 폐암 투병 끝에 숨진 포항 제철소 노동자 김모 씨의 글입니다. 김 씨는 32년 동안 포항 제철소 안에 롤숍에서 마모된 롤을 연마하는 일을 했습니다. 인체에 유해한 오일 미스트와 미립자 형태의 중금속 분진과 흉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.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 항상 뭐 퇴근해서 오면은 옷이라든가 보면 아니 뭐 색깔이라든가 뭐 분진의 먼지가 좀 많이 있어. 2020년 방영된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샘물 쓰지 마라. 방송 이후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고 김 씨도 폐암 판정 직후인 2021년 암에 걸린 동료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2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를 위해 김 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도 1년을 더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. 많이 답답하다고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했죠. 긴 기다림 끝에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야 인정받은 산업재해. 그러나 유족들은 김 씨가 숨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산업재해가 맞다는 판정에도 원청인 포스코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스코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실신하기도 했습니다. 동료들은 노동부의 책임도 따져물었습니다.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난 2021년 시작한 포스코 역학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노동자가 배제된 채 천만 평이 넘는 포항 광양 제철소에 13명만으로 진행된 역학조사는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. 포스코는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보건자문위원회를 꾸려 직원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산재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 사과도 우린 아무 듣지도 못했으니까. 더 이상 이렇게 아픈 사람, 암 환자라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